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영화 공격. 영화 공격? 미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플러스 극장 간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영화 공격. 영화 공격. 형, 영화 공격 신체 리스트업. 어? 실체 분비. 네. 저희가 극장 가다를 지지난주 했고, 네. 지금 격주로 하게 됐나요? 이제 좀 그 어벤져스 시대가 살짝 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영화로 저희가. 아 형, 시대가 가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너 또 완전 어벤져스 개봉의 시대가. 실수한다 너. 어벤져스의 영화. 어벤져스는 그냥 좋은 영화잖아. 조용해. 어벤져스 열풍의 시대가 갔다. 좋은 영화잖아. 이 정도로 정리하죠. 아, 열풍은 네. 계속 불고 있는 것 같고. 안 그런가요? 네. 잠잠해지기를 저희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개봉작을 또 따끈따끈한 걸 바로 어제 개봉한 영화를 그젠가요 보고 그제, 왔고요. 그제. 네. 저희가 지금 시즌4를 시작하고 극장 가다를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볼 영화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예, 볼 영화들이 좀 있고 뭐 다음 영화도 정해진 것 같고 그 다다음 영화도 정해진 것 같고 저희가 뭐 당분간 극장 가다를 하면서 좀 전열을 가다듬고 시즌4로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근데 잘 되고 있나요? 유튜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카피팀! 어떻게 됐어? 커피팀. 뭐 커피팀 문제예요? 유튜브 뭐 무역문지 그런 거. 이거 일이 되게 많더라고. 막 그림도 그려야 되고. 아니, 막. 그럼요. 많죠. 네. 뭐 글씨도 써야 되고. 뭐 쉽게 뭐 사시려고 그랬어요. 오디오도 다시 재편집하는데 아주. 그럼요. 당연하죠. 뭐. 음악은. 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반응이 올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음악 넣은 걸 이렇게 후회할 줄이야. 다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아. 네. 여러분 아, 좀 주변에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저의 구독자 수가 500명을 넘었다면서요? 아유, 550명 넘었어요. 550명 넘었어요. 아, 네. 지금 봤더니 일주일에 한 60에서 70여 분 사이로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느니까 네.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주 많은 거예요. 네, 1K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네. 책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아, 네. 책. 저는 제 생각엔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이버의 베스트셀러, 네, 베스트셀러 됐더라고요. 네. 저 지하철 앞에서 제가 팔았어요, 직접. 뭐야? 지하철 앞에서. 왜 이거 왜 팔어 지하철 앞에서? 아, 노점상 몰라요, 노점상. 근데 이게 또 그 이렇게 약간 랭킹이 올라가려면 그 인터넷 구매보다 직접 매장 가서 구매하는 게 또 영향을 미친대요.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 후배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 매장에서 샀다고 막 자랑하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기랑 똑같더라고요. 보통 음반 이렇게 뭐 시상할 때 실제 음반 판매수랑 음원 뭐 판매 가중치가 좀 붙나봐요. 아, 그러니까. 네. 나는 요즘 그 책 샀다고 사인해달라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밥 사주고 이게 인쇄보다 밥 사주는 커피 사주고 막 돈이 더 들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네. 네. 아직 책 구입 안 하신 분들은 네. 각종 온라인 서점에도 있고요. 오프라인 뭐 영풍 네, 교보도 다 있습니다. 뭐, 예. 아 요즘 종로 서적은 없었습니까?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아 나 중학교 때 종로 서적 가는 게 되게 취미였는데. 그리고 좀 기분 좋은 거는 네. 읽으신 분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주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확률이 높죠. 네, 그런 확률 높지만 아무튼 설마 읽고 쓰레기라고 하겠어요. 되게 재밌다고. 엄청 금방 읽혀요. 예. 네, 다 한글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아무튼 뭐 순수로 읽히고 네. 막 이렇게 폼잡고 쓰는 글이 아니어서 그래서 좋다. 막 어렵게 쓰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 방송 또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얘기들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그때 분위기 자기가 봤던 영화 장면도 떠올리고 우리가 했던 얘기들도 떠올리고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읽었다라는 그렇죠? 리뷰들이 꽤 네.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내친 김에 출판사 오늘 산책 출판사 대표님한테 책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책이 저희가 작가라 그래서 뭐 책이 막 공짜로 막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삽니다. 근데 출판사 사장님이 책을 10권을 쾌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벤트가 오샥 형이 약간 사장님 막 협박하는 것 같은데 내놓으라고? 사실 반 협박했어요. 네? 못내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못내 보내주더라고. 아 그래도 네. 네. 10권이 저희가 책이 생겼으니까 네. 저희가 다 사인을 해서
네. 저희 네 명 사인이 들어간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일단은 네. 그 각 온라인 그 서점들 있잖아요. 네. 뭐 교보, 예스24, 알라딘 등등 네. 책을 읽어보시고 네. 이제 리뷰를 남겨주시면 네. 그거를 이제 남긴 리뷰를 아, 인증샷을 찍어서 리뷰, 예, 뭐 짧은 평 뭐 이런 예. 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가 느끼신 그대로 그냥 적어서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책이 있다는 얘기죠. 예, 아 근데 이제 사인이 있는 거니까 아 그런가요? 예. 네. 좀 다르겠죠. 그래서 뭐 읽으신 책은 뭐 주변 사람 선물해 주셔도 되고 그렇군요. 예, 보관용으로 네. 갖고 계실 수 있으니까 남기신 분 중에 저희가 10분을 선별을 해서 네. 잘 쓰시면 예.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길게 쓰면은 굉장히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저희한테 이메일로 네. 그 뭐 인증샷을 보내주시거나 네. 아니면 뭐 다이렉트 메시지 같은 걸로 회복. 예. 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가 컨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주소를 하면은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출판사에서 안 해준다나? 예. 우리가 해야 되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접수를 받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열 권이 소진될 언제까지라고 해야겠는? 6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네. 뭐 아무 때나 그 뭐 네. 예를 들어서 예스24나 교보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도 네. 돼요. 네. 책 이벤트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리뷰, 독려, 네.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자, 2권이 나오느냐 뭐 안 나오느냐. 예, 이거는 그리고 5권이 네. 나와서 세트가 돼야지 네. 비로소 이게 완성이 된다고 봐야겠죠. 네. 어휴, 그러면 10년 걸릴 텐데. 10년이야. 화한갑 되겠다, 화한갑. 6개월에 한 권씩 나와야지. 금방 써요. 우샥 형이 되게 글 빨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촉을 좀 해야 되지만 예. 제가 자기 독촉을 해줘야 된다. 네. 또 저희가 뭐가 또 예, 저희 협찬이 있죠? 예, 협찬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웨덴에서 만든 네. 예, 스웨덴 브랜드고요. 와 해외에서 협찬이 들어왔어요. 예. 야 이거 우리 먼저 이거 축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용부 축하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스웨덴 관심이 좀 있으셔서 쭉 들으셨는데 네. 저희랑 이제 컨셉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만든 이어폰. 아. 예. 네, 뭐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뭐 그냥 이런 헤드폰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 수디오라는 제품. 아, 수디오. 수디오. 네. 와. 그 필 콜린스 노래 수디오.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수디오. 엄청 히트한 거. 이거랑 스펠링 똑같아요? 그 나스 두 개 수디오죠. 아, 그래요? 예. 네. 스웨덴. 이거는 그냥 스웨덴 오디오의 줄임말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수디오. 아, 빼어날 숫자 한자 아니었어요, 수디오. 네. 이름 잘 지었네. 이게 브랜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네. 굉장히 예뻐요. 방금 봤는데 되게 예쁘네요. 네, 정말. 패셔너블하고 네, 네. 저는 일주일 정도 써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음질도 엄청 깨끗해. 예, 음질도 튀지도 좋고. 않고. 예. 제가 뭐 한 50만 원에 상당하는 모 브랜드랑 비교를 해서 들어봤는데요. 더 좋아요. 더 좋지는 않고. 엄청 좋아. 예, 그뭐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가성비를 아, 충분히 에어팟 가지고. 같은 거죠? 예예. 무선. 아니 뭐 무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 라인들이 아, 있습니다. 스튜디오. 예. 그래서 어쨌든 음질, 뭐 디자인 다 만족하실 수 있는 브랜드고요. 네. 예, 홈페이지는 www.sudio.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공식 스튜디오. 홈페이지고. 네. 그리고 저희 무용보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할인 코드를 아, 예, 제공해 드릴 거예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네. 15% 할인 코드. 15%요? 예. 아, 그거 써야 되겠네. 예, 할인 많이 됩니다. 무비 2019. 영어로 아. 무비를 치시고 무비 2019 예, MOVIE 2019를 치시면 네. 15% 할인해서 아, 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 중이라서 네. 예쁜 그 토트백을 하나 같이 아. 주더라고요. 네. 예. 지금 보고 있죠, 저희. 에코백 같은 예, 거. 에코백이요. 예. 예쁘더라고요. 아, 고급스러워요. 예. 네. 아무튼 예, 그 스튜디오 네. 많이 할인 코드로. 이거 그 에어팟보다도 싸네요, 그러면. 이게 훨씬 싸죠. 이게 뭐가 네. 좋으냐면 이렇게 조그만한 충전팩 캡슐 예. 같은 거에 예. 들어 있거든요. 이게 자석으로 돼서 이렇게 딱 던지면 지가 가서 딱 붙어. 여기서 충전이 쫙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저도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다른 거 써봤는데 기기와의 연결이 굉장히 빨라요.
어, 그래요? 한 번 딱 연결시켜 놓으면 바로 그냥 그 충전 팩에서 그냥 딱 꺼내서 귀에 꽂는 순간 페어링이 빠르다. 페어링이 바로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저기 뭐야 그 뭐지 유선으로 밑에다 이렇게 배 밑에다 꽂는 것보다 훨씬 빨라. 아유 그럼요. 이거 풀어야 되잖아 이것도 막 아, 이거. 저기 블루투스 중에 지금 최고인 되게 것 같아요. 짱나. 나온 것 중에. 하여튼 유선 이거 풀라 그러면 한 10분 네. 걸리고 들으려면 10분 후에 네.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 무엇보다 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 디자인 기가 막혀요. 예, 예. 귀에 못 꽂겠어. 아까워서. 디자인 너무 예뻐요. 네, 다를까봐 못 안 들을래 못 들어 네. 너무 좋은데 네. 디자인 너무 예뻐서 못 들어. 스튜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 사랑해 주시죠. 스웨덴 물건들이 좋잖아. 그럼요. 어, 네. 또 다을은 스웨덴 업체에서도 네. 또 부탁드리고요. 스웨디드네. 스웨덴 제품 중에서 유명한 게 볼보가 있죠. 볼보. 아, 볼보. 사브 이런 것도 스웨덴. 아, 볼보도 스웨덴이고 사브. 네, 사브도 스웨덴인가요? 사브 독일 아니었어요? 핀란드 이런데 몰라요. 네. 피바가 핀란드잖아요. 됐고요. 네. 스튜디오. 그렇고요. 네. 자 이렇게 저희에게 또 협찬을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책 사주신 분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드리면서 진욱이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뭐 리뷰는 뭐 네. 예, 여러분 다 같이 보고 계시죠 리뷰. 네. 못 읽어드려요. 어벤져스. 아 어벤져스. 어벤져스 네. 리뷰가 좀 악플이 악플이 아니고. 아니 악플은 아니죠. 아니, 뭐 건강한 비판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네. 악플은 아니에요. 악플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선플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처를 좀 호소하고. 우리가 아, 내가 편집하면서 저희가 좀 선처를 좀. 아 내가 편집하면서 네. 아이고 봐주십시오. 욕 좀 먹겠는데 뭐, 싶더라고. 뭐 그렇게 뭐 6년간 함께했는데 뭐 그거 갖고 토라지고 그러셔. 아 그... 영화편 갖고 그냥. 네.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다들 해놓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아, 이렇게 말렸잖아. 우리 냈다 공범이야. 괜찮아. 네. 공범은 또 뭐 사실 나도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나도 그냥 2.2조 줬어요. 아, 됐다. 이거 좀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빨리 네. 리뷰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또 관심도 가져 주시고. 진짜 의도했어? 네. 자, 가겠습니다. 이번 주 먼저 정말 수많은 리뷰 많은 관심과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평화공사 이칠님 평화공사 네. 이칠님 이야 피드백이 평소보다 많네요. 방송 다 듣고 피드백이 꽤 있겠다고 생각은 됐어요. 일단 동일 세계관에서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같이 싸우는 주인공급 여러 명이 등장하는 컨셉에 대해 저는 별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유년 시절이나 학생 시절에 했던 게임이나 애니에도 종종 쓰이는 방식이었거든요. 또 흔히 창작물에서 등장하는 파워밸런스 상에 떨어지는 능력치의 주연급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방송에서 언급하신 옆에서 활이나 쏘고 있는 파워 등급 아래에 있는 블랙 위도우나 호크아이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화랑 별로 안 친했더라도 들어봤을 드래곤볼만 봐도 그런 캐릭터들이 수두룩하죠. 요컨대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면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고 봅니다. 뭐 이것도 취향이라면 취향이겠네요. 여러분들이 피드백 남겨주신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용보 브로스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최과장님과 오샹님이 얘기하신 반감 같은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김PD님이 다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사실 마블 팬 게스트 한 분 모셔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즌4 시작 방송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어 참! 책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책이 술술 쉽게 읽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어렵게 쓸 걸 그랬나? 다들 너무 쉽대요. 그래. 네. 뭐 어렵게 쓸 수는 있고 어렵게도 못 쓸 걸? 네. 네, 또 이렇게 다른, 네, 마블 관련해서 또 다른 리뷰들. 네네. 네. 네. 뭐 저희를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혼내신 분들 네. 네, 리뷰들 한 분 더 네. 이해해 주신 분들 한 분 더. 미켈럼님. 미켈럼님. 어. 역시 마블 팬들의 반발이 오샹님은 가오갤과 데드풀 좋아하신다고 평소에도 많이 언급하셨는데 무용보는 어벤져스의 세계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 대체적으로 최 과장님의 의견에 동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무용보는 추천작들만 골라서 소개하는 방송이라 극장가다에서 개봉작을 다루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군요. 다음 극장가다 어느 영화 하실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책 너무 재미있게 한 방에 다 읽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끝에 이렇게 책 얘기를 해주세요. 한 방에 다 읽으셨군요. 네, 한 방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비판적 또, 리뷰는 네, 또 나름 또 저는 굉장히 유심히 읽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네.
저랑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유심히 읽고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좀 반성하는 한 2주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기 최영님이 2주간 휴가 내셨다고 그러셨죠. 근데 영화를 많이 봤어요. 제가 2주 동안 제가 놓쳤던 마블 영화들을 좀 챙겨서 봤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뭐 시빌 워, 윈터 솔저 다 안 봤었는데. 봤어? 다, 네. 보니까 또 어벤져스 그 장면들도 생각나고 심지어 제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는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좋아하니까 다시 봤어. 다시 챙겨서 보고 해. 그랬어요. 그럼요. 그렇게 되죠. 네. 네. 로닌1982님. 로닌1982님. 하하. 그래도 댓글이 많이 달린 건 좋은 일이겠죠. 저는 30대 후반이고 형님들처럼 어벤져스보다는 아이언맨, 가오갤, 블랙팬서 등 개별 시리즈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간혹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번 에피는 특히나 조금은 편협한 시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시대가 변하는 걸 붙잡고 싶어하는 아저씨들의 불평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 윗세대 분들은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형님들 의견 흥미롭게 듣기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블 아닌 영화로 만나요. 아, 들려드리기 죄송합니다. 편협했군요 저희가. 뭐 편협하죠. 뭐 인간이 간사하고 편협하고. 네, 다음입니다. 꿀동님. 꿀동님. 엔드게임은 그 존재 자체가 마블 팬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작품입니다. 마블 히어로 각자의 작품에서 뿌려져 있던 떡밥도 다 회수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무용보브로스는 마블 영화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화는 마블 시리즈를 다 봤던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떨어지는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용보브로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아 마블 시리즈를 안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블랙 위도우 서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블랙 위도우의 원탑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 남겨주셨습니다. 네. 나는 보니까 그 MCU 영화들을 대부분 봤더라고 내가. 캡틴 아메리카서부터 뭐 다 봤어. 앤트맨도 다 봤고. 아 앤트맨 재밌죠. 어, 그다음에 어벤져스 4개도 다 봤고. 그렇죠. 그 제임스 본드 영화 나오면 보듯이 그냥 봤어요. 왜? 근데 난 토르를 안 봤더라고. 난 토르도 다 봤어 심지어. 토르를 안 보고 또 뭔가 이 빠진 듯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세계관이 다 이렇게 절묘하게 연결이 되긴 됐는데 이제 뭐 아무튼 지난주 얘기 또 중언번 하긴 그렇고. 예. 아 그리고 저는 이분 리뷰는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듣기듣기님. 듣기듣기님. 네. 예. 엔드게임은 그간 11년의 메모리얼 같은 영화입니다. 네. 앞에 장면들은 모두 전편들에 나왔던 장면들의 모습, 뒷모습이나 같은 상황인데 다른 대사를 친 거라던가. 그렇죠. 아무튼 상황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꽤나 재밌고 치밀한 떡밥 회수입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배우들이 돈 때문에 나왔을 거다. 자본 논리 예. 뭐 얘기했죠. 예? 네. 은퇴까지 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잠깐의 장면에 나온 의미가 돈돈 돈일 거라는 의견이 전 더 천박하게 느껴집니다. 예, 좀 세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가 실드의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 너무 꼰대스러운 의견들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시니 너무 숨이 막히네요. 아. 예,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니, 저는 이런 비판 되게 달게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모르고 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를 예. 보면 로버트 레드포드랑 하이드라랑 그쵸? 실드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뭐 듣기 거북했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예. 네. 예. 하지만 네.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할 말이 있었던 거는 뭐 누구나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길 권리 있듯이 뭐 저희가 또 이렇게 별로 내키지 않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고 얘기할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가만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마블을 싫어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싫어할 정도는 아니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캡틴 아메리카 다른 시리즈들 제가 좀 챙겨봤거든요. 요 2주 동안. 근데 그 개별 시리즈들은 너무 재밌어요. 예, 굉장히 훌륭했어요. 특히 윈터솔저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거였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윈터솔저 재밌다니까 예, 그거랑 이 어벤져스가 연결이 되면서 아 마블 팬들은 어벤져스를 보면서 이 영화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이해하고 훨씬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어벤져스 시리즈도 다시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이 캐릭터들이 모이는 부분들 이거는 저는 아직도 좀 억지스럽다 생각이 이거를 바꾸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선입견이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정말 취향이냐
요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 과장 같은 경우는 선입견으로 얘기한 부분은 나도 그렇게는 안 느껴지니까. 근데 그 사람의 취향에 선입견과 편협이랑 다 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다 있는 거죠. 근데 오샤기 얘기했던 거에 이제 우리 반성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흐르기 마련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없애서 정말 좋은 걸 소개하고 그 좋은 것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것. 이게 또한 기술이겠구나. 근데 이제 이런 건데. 비판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감정적으로 느끼진 않았어요. 도리어 이런 리액션 해주시는 게 고마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어벤져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당신들 이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좋아하실 수 있다. 예. 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지 않을까. 아, 예. 뭐 예. 좋아요. 아, 뭐 좋고 우리가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극장가다는 우리가 이게 이 포장을 뜯어야 되는 거니까 가끔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화 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추천해두고 싶지 않은 영화들도 걸릴 수 있고 봤는데 별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맛이 있는 건데 이번에 어벤져스는 그거 것들이 다 뭉쳐져가지고 그렇게 좀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 무용보들 지지해 주셨던 엘렌 페이지님도 리뷰에 이번엔 최 과장님 의견이 너무 세서 다들 기에 눌려 동조하게 된 느낌을 받으셨다고. 아, 최 과장이 약간 좀 처음부터 까고서 나는 싫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래. 그거 내가 하던 거잖아. 그렇죠. 내가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좋은 현상을 본 게 이렇게 또 반대에 있는 의견을 이렇게 정말 설득력 있게 남겨주시는 것조차 저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게 저한테는 맞아. 진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좋습니다. 물론, 물론 속으로는 야 이게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비판적 리뷰들 이렇게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 엔드게임 리뷰는 마치고요. 네 장문의 메일이 네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요? 준비되셨죠? 노래 불러야죠. 노래.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김동훈님. 김동훈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초반 6년차 딸 바보입니다. 영화 팟캐스트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무용부에 정착해 정주행 중입니다. 네 분의 영화 수다가 대학 시절 동아리방에서 수다 떨던 추억을 상기시켜 무용보에 궁디 밀어놓고 같이 앉았습니다. 저도 이 수다에 끼어들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와 오샹님 네. 가슴 통증 유발 로맨스에서 레옹으로 두고두고 까이시던데 전 오샹님 심정을 다른 의미에서 공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2 때 네. 처음 볼 때 화끈한 총질 액션을 기대했건만 엔딩에서 마틸다의 대사와 스팅의 음악이 나올 때 가슴이 절절하고 먹먹해졌었죠. 그렇지, 그거지. 네, 네. 가족 사랑은 1도 못 받았고 에일린 같고 그래서 로맨스야? 로맨스지. 그게 로맨스냐? 총질하는데. 저도 요즘 약간 공감 된다니까. 공감 되기 아니, 난 안 돼. 이게 로맨스인 것 같아. 100%는 아니잖아요. 아, 그들의 인생을 알아? 100%는 아니잖아. 나는 반대세. 네, 뭐 아무튼 예, 빨리 리뷰해. 아, 리뷰. 하여튼 미어지는 가슴과 죄어오는 먹먹함이 일주일은 갔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며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고 레옹은 제 영화 리스트 1위를 20여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뉴백송 좋아하시겠네요. 뉴백송 축하드려요. 네. 우샹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네. 질문 1. 현재 달팽이관 음악영화 청취 중인데 네. 듣다가 예전에 하셨던 우샹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대중음악계를 새해 비유하며 락과 재즈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큰 날개가 되어 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펭귄이라 날 수 없다고 하셨더랬죠. 네. 음악 문외한이라 그러는데 많고 많은 음악 장르 중에 왜 어째서 락과 재즈인가요? 그 새가 이제 대가리는 클래식 밴. 대가리가 뭐야? 아, 머리. 네. 그리고 양쪽 날개가 락이랑 재즈고 몸이 이제 팝이라고 제가 이제 나는 강의 때도 그렇게 얘기해. 힙합을 이제 좋아하셔 가지고 그 배에 있어요. 팝이랑 뭐 재즈, 락 이런 데서 걸쳐져 있죠. 근데 그 이제 대략 나누자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락이랑 재즈를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이렇게 되면 날개가 점점 커져서 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배가 크다 이거죠. 몸통이. 그 얘기를 좀 기형적인 어떤 음악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이렇게 덕질들을 많이 요들을 하니까 락이랑 재즈도 이제 날개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요. 아유 뭐 해외 유명한 재즈 뮤지션 오면 난리 나요. 근데 그 날개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예. 예.
네. 커지고 그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네. 내가 처음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요즘 청소년들이 그 말하자면 락과 재즈를 듣기는 어렵잖아요. 아이돌 음악이나 아니면 말하는 힙합이나 네. 듣다가 락과 재즈에 관심이 생기는 것 아닐까 이제는 조금. 근데 이제 그럴 겨를이 없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락 음악은 어렸을 때 아니면 못 듣거든. 10대 때 아니면은 귀에 굳은 살이 안 박혀서 나중에 커서는 못 들어요. 락 음악은 어렸을 때 좀 들어줘야 되는데 굳은 살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락의 쇠퇴기인 거 아닐까?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락 음악이라는 게 우리는 막 너무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좀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버린데? 선입견이 네. 생겼잖아요. 그게 좀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주도한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예, 저는 뭐 요새는 오히려 각 장르별에 대한 확실한 매니아층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락과 뭐, 재즈도 뭐 그렇게 음악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펭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언더 힙합 어지간히 드러났다고 생각했는데 진욱이님 뉘신지 모르겠어요. 아, 저요, 저는 언더의 언더의 언더입니다. 네, 동네 래퍼? 별로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네, 난 진욱이 랩이 좋던데. 아유, 그러지 마세요. 지하 8층에서 진욱이 랩이 든데. 아유, 김PD형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진욱이 랩이 좋아요. 네, 김PD님 목소리하고 어투가 대학 선배하고 너무 유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음색, 선배는 아닐까 진짜? 음색도 비슷하고 툭툭 쏘는 듯한 어투가 특공대 출신 선배 악몽을 떠올려요. 악몽이래.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저는 군대를 너무 편하게 갔다 와가지고요. 네,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 초반 딸이 토니에게 3천만큼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에선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100번 1000번 사랑해라고 말해주거든요. 세계 어디서나 똑같아서 절로 지어내는 아빠 미소. 네. 유일한 애 아빠 최과장님께서 이 장면 언급할 줄 알았는데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건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 장면이죠. 네. 출연 배우들에 대한 최과장님의 의견도 사실은 적극 동감합니다. 역시 돈이 최고죠.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원작 팬인 배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네. 원작들이 수십 년 된 것들이라 팬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거는 맞다고 들었어요. 저 아이언맨 처음 나왔을 때 네. 저 그때 미국에 갔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릴 때 이 마블 만화를 보고 열광했던 사람들이 아이언맨이라는 이게 영화로 실사로 딱 나오는 순간 다 그냥 난리가 났다라고 그 분위기를 그렇게 전달해주더라고요. 그 되게 영광스러운. 예, 그리고 뭐 그 배우가 사실은 자기가 좋아했던 캐릭터 연기하는 거 뭐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예, 뭐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리고 스타워즈를 자녀나 손주들 손잡고 같이 가서 즐기고 공유하고 싶은 심정이 반대로 마블 영화에 출연하며 자녀나 손주들에게 공감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주 봤지? 아이 하랩이 마블 나왔다. 내가 이 정도야. 같은 윈터 솔저는 꼭 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네. 무용보 책 장바구니에 담아놨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담아놓으면 영원히 담아놓을 수 있어요.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담은 다음에 구매를 누르셔야 됩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땅.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소식 전해주신 방법 알려드리죠. 메일은 gmail muyoungbo@gmail.com 유튜브에서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보 검색하셔서 네.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 구독 좋아요. 종도 눌러야 돼요. 종. 네, 알림까지. 알림. 네. 아, 종도 있어? 어떻게 할까요,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이렇게 할까요? 네. 뭐 종도 있어? 네. 네. 그리고 지금 최 과장과 진욱이가 열심히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있어서 재밌더라고. 나 그 얼마 전에 들어가서 막 읽었어. 근데 그거 누가 남기는 거야? 제가. 아, 최 과장이 하는 거야? 짧은 건 제가 남기고요. 어, 그래? 네, 짧은 걸 다 하는구나. 특히 그 좀 거친 거엔 제가 남겼어요. 약간 그리고 약간 영혼 없이 하는 거는 그건 누가 하는 거야? 김PD가 한 거야?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아, 진욱인가? 하여튼 무용보 저희 넷 중에 한 명이 남긴 거니까 저희랑 소통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팟빵에서는 네, 주로 혼내는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검색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사진도 올려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을 구독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아요? 아, 김피정 요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큰일 났어. 예, 이거 소개 멘트도 늘어나지 영상 편집돼야 되지. 진짜 실세야 실세. 좀 무용고의 타노스 역시 네. 자, 자랑스럽습니다. 치킨 먹고 와서 할게요. 6년 동안 타노스로 컸어요 우리 김피정. 아, You stumbled upon an opportunity.
I can make you rich. Rich enough to impress a princess. What would I have to do? There's a cave of wonders. Bring me the lamp. Oh, great one who summons me, I stand by my oath, loyalty to Wishes 3. I'm kidding. Watch this. Watch out! You done wound me up? You ain't never had a friend like me. Hey, can you make me a prince? There is a lot of gray area in make me a prince. I could just make you a prince. Oh, no. Y'all see my palace? You look like a prince on the outside. But I didn't change anything on the inside. Showtime. No, I'm in charge, okay? I say when it's time. 자,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예,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53번째 극장가다를 했죠. 53번째 극장가다는 가이 리치 감독의 알라딘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네. 따로 봤군요, 이번 주도. 네. 저희가 넷이 같이 모여서 영화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요즘. 그래서 시간이 네. 너무 오래 걸려서 각자 시간 될 때 보고 모여 있는 네.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토요일 밤이고요. 개봉을 목요일 날 했어요. 그렇죠? 나는 목요일 날 봤어. 개봉하는 날. 사람들이 꽤 뭐. 네. 저 오늘 봤거든요. 오기 직전에. 아, 그래요? 네. 어때요? 사람 많더라고요. 사람 많은. 오늘은 많죠. 토요일이고. 네.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다 주변이 다 연인들. 연인. 연인들 사이 혼자 끼어서. 아, 그런데. 가족이 아니고. 애들. 연인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는 어젯밤. 어젯밤. 네. 사람이 정말 없는 20여 명. 근데 그 중에 한 30% 정도 외국인. 외국인? 예. 근데 나머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이 박장대소하고 어이없어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럴 만한 난 4명이서 봤는데 한 30석 되는 극장에서 4명이 네. 앉아서 어때요? 좀 이게 흥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는데요. 된다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국내에서는 글쎄요.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영화가 흥행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착한 영화는 요즘 잘 안 되는 분위기잖아. 네. 네. 뭐 아무튼 예. 알라딘. 예. 92년도 디즈니 알라딘 리메이크 네. 실사 라이브 액션. 네. 알라딘을 보고 왔습니다. 네. 알라딘 가이 리치 감독. 네. 가이 리치 그 가이 리치죠. 그 가이 리치죠. 락스타겐 투 스모킹 베러스. 네. 뭐 미국, 스네치. 미국에 쿠엔틴 타란티노가 있었다면 네. 영국에는 가이 리치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마돈나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좀 이 사람이 약간 시들하더니 네. 그러다가 2000년대 돼가지고 네. 셜록 홈즈 네. 그렇죠? 네. 로다주 나오는 셜록 네. 홈즈 그 컴버배치 나오는 거 말고요 로다주랑 주드로 나오는 셜록 홈즈 두 편을 감독을 하면서 다시 존재감을 과시했죠. 네. 네. 그리고 네.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 아 그렇죠. 네. 뭐 탁월한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윌 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뭐 티켓 파워는 윌 스미스가 다 이렇게 했다고 예. 봐야죠. 가이리치랑. 예. 그래서 그 영화 이렇게 리뷰들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윌 스미스보다 덜 유명한 배우들 하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윌 스미스와 아이들. 그런 거죠. 예. 그 92년작에서는 그 목소리 연기를 로빈 윌리엄스가 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 그 오마주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로빈 윌리엄스에 대한 오마주들이. 예. 그래서 윌 스미스가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 역을 맡았을 때 로빈 윌리엄스 목소리 연기에 되게 탐복하고 있었는데 그쵸? 자기가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예. 그때 알라딘도 뭐 로빈 윌리엄스 때문에 재밌었지 뭐. 네, 그렇죠. 네. 주인공 알라딘 역으로는 메나 마소드란 배우가 나왔고요. 네. 이 배우는 국적이 어딘가요? 뭐 태어나기는 이집트 태어났는데 그 네. 저기처럼 레미 말렉처럼 네. 이집트에도 태어났는데 네. 캐나다 사람이더라고. 예. 처음 봤어요 저는 이 배우는. 이집트 출신 배우들이 요즘 상종가요? 아, 네 그러네요. 예. 아 그리고 자스민 공주님. 자스민. 아,
자스민. 아, 그럼요. 자스민 어땠어요, 여러분? 아유, 어? 굉장했죠. 디즈니 4대 공주 중에 하나. 자스민 굉장했어요. 자스민 네. 너무 예쁘더라고. 네. 이 영화는 제목이 알라딘이 아니에요. 자스민이야. 자스민. 여기가 다 자스민인데 뭐. 그냥 자스민으로 해주세요. 제목을 자스민이. 네. 나오미 스캇이라는 배우가. 이 배우는 내가 보면서 계속 네. 좀 기시감이 있잖아요. 저는 누굴 생각했냐면요. 차과장 눈썰미 한번 네. 들어보죠. 나랑 일치하는지. 나는 두 명의 배우가 생각났어. 저는 되게 예쁜 약간 그 중동의 느낌이 나는 클레이 모리츠. 클레이 모리츠? 네. 아 역시 다르구나 나랑. 네. 나는 저 두 배우를 섞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 계속 클레이 모리츠. 캐서린 제타 존스. 그렇지. 랑. 캐서린 제타 존스 닮았어. 김PD가 좋아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캐서린 제타 존스랑 네. 젊었을 때 예뻤을 때. 네. 그거랑 그 제니퍼 러브 휴잇이라고 있잖아요. 오스 위스퍼러. 네, 네. 걔네 둘을 합쳐놓은 것 같아. 근데 예쁜 얼굴만 딱 합쳐놓아가지고 클레이 모리츠 이 학원 보면 클레이 모리츠라니까 학원이 아니야 학원이 똑같아요 캐서린 제타 존스 예 뭐 아무튼 예 자스민 예, 다 달라요 아 정말 좋았습니다 예뻤어 네, 저는 뭐 한가인하고 뭐 에일리하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 찾죠 아 저는 외국에잖아 저는 아무튼 영화 보면서 오랜만에 설렜던 것 같아요 아 설레죠 여주인공 때문에 네. 설레더라고요 주체없게 그리고 자파. 자파는 그 악역. 예. 그 재상이죠. 이 나라의 재상. 네. 근데 이제 그 술탄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렇죠. 예. 원작 알라딘에서는 굉장히 악역의 아주 보스를 뽐내는 네. 마루안 켄자리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배우도 저는 뭐 낯설더라고요. 다 뭐 예. 윌 스미스 빼고는 네. 그러면 나심 그 달리아 네, 달리아. 나심이랑 윌 스미스 빼고는 다. 나심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심이요. 나심 페드라드. 네, 나심 페드라드는 그 달리아로 나왔던 나심 네. 페드라드는 달리아는 이 몸종이죠. 예, 자스민의 몸종. 이게 이제 92년 알라딘이랑 다른 점이죠. 그때는 달리아가 없었지. 네, 향단이. 향단이가 나와요. 향단이가 생겼어. 예. 네. 근데 달리아는 이 역을 했던 나심 이 배우는. SNL에서 오랫동안 아, 그래요? SNL 코미디언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뭐 영화에도 여기저기 나오고 그 SNL에서 이 약간 중동 인도 약간 이렇게 통으로 생겨가지고 약간 그런 역들을 도맡아서 했죠. 아니 달리아가 나왔을 때 그 외국인 제 바로 한 칸 옆에 앉았거든요. 너무 그들의 반응이 정말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갖고 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나오고 이 배우가 근데 엄청 되게 잘하더라고. 등장부터 좋아하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고 그런 배우예요. 예. 이번에 그 지니와 러브라인을 그렇죠. 그게 재밌었어요. 네. 네, 달리아. 네 그리고 네. 아버지 술탄 자스민의 아버지 네. 술탄 역으로는 나비드 네가반이라는 네. 배우가 형이 봤어요? 나비드 네가반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5월 말에 개봉을 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우리 사실 인어공주, 알라딘, 뭐 라이언킹 이런 게 다 뭐 1, 2년 뒤에 개봉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저번에 어벤져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가 위상이 이제는 좀 시장으로서의 위상이 좀 그렇죠? 높아진 거죠. 네. 한 1, 20년 사이에 이렇게 높아져서 우리도 개봉을 빨리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알라딘은 사실 우리가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알라딘은 다 동시에 전 세계가 보고 우리도 빨리 봤습니다. 92년 알라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극장에서 봤죠. 아,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땠냐? 그냥 뭐 어땠었냐?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 아, 그랬어요? 예. 저는 완전 신세계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아, 예.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고등학생 때 봤나?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비디오로 보면서 진짜 그 전에 뭐 미녀와 야수도 보고 뭐 여러 뭐 인어공주도 보고 그랬지만 네. 야 이렇게 재기발랄하게 그렇죠. 예,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완전 성인 취향에도 전혀 이렇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지니 캐릭터에 저는 완전 매료됐어요 그때. 아 그렇죠. 참 네. 지니 때문에 막 네. 되게 파격이었죠 그때 네. 당시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막 네. 그런 게 나온다라는. 네. 그래서 저는 아 이 영화를 실사로 리메이크를 한다. 네. 기대가 그래서 컸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걱정도 좀 되는 거죠. 이게 워낙
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버라이어티하고 막 진짜 화려했잖아요. 이걸 실사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미녀와 야수는 봤어요, 실사 버전? 네, 아, 봤죠. 그거는 못 봤네요, 저는. 봤어요? 아, 좀 잘 봤어요. 괜찮았죠. 아, 좋았어요.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고 올해 라이온킹도 나오고. 예. 이게 사실 디즈니 뭡니까?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그 네. 80년대, 90년대 네. 인어공주부터 쭉 네. 라이온킹, 뭐 알라딘, 포카운타스, 네. 뭐 뮬란, 네. 네. 뭐 이 쭉 나오는 고가가 이제 르네상스였죠. 마지막 네. 2D 애니메이션이 이제 네. 마지막 불꽃을 탁 태우고 사라지던 네. 그때인데 그때 이제 애니메이션들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때 그걸 봤던 사람들이 지금 30, 40대 이렇게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움이 있거든요. 아, 라이온킹 뮤지컬은 아직도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뮤지컬도 네. 됐고 그러지만 네. 미녀와 야수를 보니까 별 기대 안 하고 아, 뭐 실사로 찍어봤자지 뭐 근데 되게 잘, 좋았어요. 좋더라고. 그 네. 노래 다시 뮤지컬처럼 네.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신데렐라. 난 신데렐라 다시 만든 게 좋더라고요. 그건 케네스 브래너. 그건 영국 쪽에서 만들었죠. 네. 근데 그렇게 다시 이 고전들을 전공법으로 네. 다시 리메이크하는 거가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디즈니가 마블도 디즈니가 먹었지만 다시 21세기 돼가지고 다시 한번 그 위용을 뽐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이야기가 좀 고갈됐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더 뭐 새로운 거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성공했던 것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실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거 이거 있는데 굳이 뭐 또 새로운 얘기를 개발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어벤져스는 아니구나. 하여튼 마블의 하는 행위나 행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그 기법이나 디즈니가 만화를 다시 실사로 만드는 기법이나 이거 뭐 별반 다를 거 없다. 저도 그 생각은 계속 하면서 봤어요. 그래도 예. 같은 현상이다. 지금 네. 우리는 옛날에 봤던 그 상상 속으로 막 이루어졌던 것들을 어떻게든 현실과 부합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나는 좀 그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본질적으로 그렇겠지만 이제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천일야화잖아요. 네. 그건 뭐 수백 년 된 얘기고 네. 이 뭐 신데렐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오래된 얘기, 오래 입에서 입으로 내려가는 게 다시 문학 작품으로도 되고 영화로도 나오고 이랬던 얘기가 네. 어떤 클래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아이언맨도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런 클래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천일야화, 신밧드, 뭐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갖는 어떤 그 맥락이 있잖아요. 나는 그거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클리셰도 있고 뻔하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이 디즈니의 어떤 위엄이 느껴지는 이벤트였다고 봅니다. 저는 좀 자신감도 좀 느껴졌어요. 자신감? 디즈니 자신감. 이거 사실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됐던 거는 기대도 됐지만 리메이크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알라딘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어릴 때도 뭐 다 책으로 읽었던 얘기고. 정말 새로울 게 없지. 예, 더군다나 이제 만화로 처음 나왔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을 때는 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니의 캐릭터라던가 어떤 이걸 뮤지컬로 뭐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에 굉장히 독창성이 있었던 거죠. 알라딘은 고전을 사용을 했지만. 그걸 아주 독창적으로 표현을 해냈던 건데 이 독창적으로 표현을 해냈던 걸 다시 실사로 만들 때 이야기가 뻔하게 크게 달라지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어떤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약간 좀 걱정되긴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아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일단 뒤쪽에선 이야기가 굉장히 원작 애니메이션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약간 다른 부분이 예.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달리아. 예. 뭐 달리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새롭게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녹여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재미있는 요소들을 좀 시대 흐름에 맞게 넣었죠. 그쵸? 사실 예. 어떤 여성적인 여성 파워에 대한 부분들도 그쵸? 그렇고 예. 뭐 인종 차별 그래서 이 영화는 예. 알라딘이 아니라 자스민이. 제목이 자스민이야. 그러니까 알라딘이라고 쓰고 자스민이라고 읽는다. 뭐 그런 거죠. 예, 뭐 이런 상황 우리가 좀 너무 전파적인 저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동의합니다.
너무 예뻤어. 어, 아, 예쁘다는 얘기 아니라 스토리 구조상도 그래요. 네. 비중도 그렇고. 뭐, 자스민이 그쵸? 92년 자스민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주체적이고, 네. 굉장히 어떤 여성 좀 페미니즘 뭐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을 그려냈어요. 예. 네, 일단은 뭐 술탄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스민이. 스포일인가? 이게 뭐 스포일은 뭐. 네. 자, 알라딘 뭐 이거 천일야화. 네. 근데 나는 그 나중에 커서 나는 사실 아는 건데 되게 웃긴 건데 천일야화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그냥 어렸을 때 천일야화라고 했잖아요. 네. 아라비안 나이트. 그래서 천일이 천일 동안 이 공주가 안 죽으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 네. 그래서 그게 천이 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천일이잖아요. 1000 and 1이잖아요. 천 한 개의 얘기. 그렇죠. 그래서 1001이거든요. 근데 나는 커서까지도 나는 그게 천일이 첫날 동안 1000 days인 줄 알았어요. 나만 그런 거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네. 1001 개의 이야기인데. 1001 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 101 개, 1001 개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천일 야화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죠. 알리바바와 좀 뭡니까? 알라딘. 알라딘과 마술 램프. 그다음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네. 그다음에 신밧드의 뭐 몸. 신밧드의 몸. 네. 또 뭐 있나요? 거기 천 개 얘기 중에. 저거 이제 탈모드도 있고. 탈모드 같은 얘기가 지금. 좀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그렇지도 않게. 삼장법사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드래곤볼. 뭐.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천일야화가 중동뿐만 아니고 뭐 그리스, 뭐 페르시아, 뭐 아라비안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쵸? 전부 구전되어 오던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 네. 굉장히 이국적이고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그게 이국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이국적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뭐 그 아랍과 페르시아 이런 것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인도인지 인도 사람인지 이렇게 봐도 잘 모르지만 어떤 문학의 엄청난 지대한 스토리텔링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동화인가요? 이게 또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천일야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번에 저도 알게 됐지만 이 알라딘이 사실은 책에는 중국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대요. 네, 중국의 소년으로 뭐 되어 있는데 있고, 네.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동 예? 이 아랍 쪽 문화권에 있는 주인공으로 그려냈던 가장 큰 작품이 바로 92년도의 알라딘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알라딘의 그게, 캐릭터를 그냥 그거가 그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1700년대인가요? 뭐 이렇게 집대성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또 이렇게 되고 거기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기가 많은 거죠.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 거고 그렇게 이제 소설로 정리를 한 거가 그 몇백 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죠, 사실. 신밧드 이런 거 어렸을 때 진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알리바바 이런 거. 거기 참새 시리즈도 있었고. 열려라 참깨. 엄청 많죠. 그 디즈니가 안데르센 동화부터 시작해서 동화를 이렇게 그쵸. 모아서 우시하게 얘기한 것처럼 클래식한 이야기들을 그게 또 이제 디즈니의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이제 달라지는 시점이 뮬란도 사실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설화나 이런 것들을 동화인 거야. 네, 실사 나와요. 이제. 근데 라이온킹이 다른 거야. 실사도. 라이온킹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라이온킹은 디즈니가 만든 이야기. 그렇죠. 라이온킹도 뭐 옛날에 햄릿이나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그 물론 그런 모티브는 있지. 네. 모티브는 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사자 세계, 그 동물의 세계에 맞춰서 동물의 왕국으로 만든 거죠. 어찌 됐든 디즈니의 가장 중요한 색채는 동화라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려왔고 그 만화가 계속 성장을 해서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다시 주어지고 10대 때 받았던 디즈니를 다시 20대 다시 되돌려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한 20대 때 봤던 걸 또 보는 거고 정서가 그러니까 침대 아이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동화책을 읽어주든가 그거를 그 뭐 무슨 그래서 아이언맨이 페퍼를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알라딘 얘기를 해주고 천일야화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애들 정서에 좋다라는 거지.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동의 못하는 표정. 동의 못하는 게 진욱이 동의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진욱이는 나중에 한테 블랙 위도우 얘기를 아니 제가 동의 못한다는 거는 아이언맨이 왜 정서적으로 마치 그거에 뭐 못 미치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예, 이야기라는 거가 아니 얘기할 때 형 푸쉬 이거 얼마 재밌었는데 근데 푸쉬는 근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효과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내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디스펙커블 미 같은 거 보면 고양이 세 마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새로워진 동화 얘기를 또 베타임에서 해주기도 해. 하지만 이게 정말로 반복되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야기가 이런 유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돼. 몇십 편밖에 안 돼. 원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 거죠?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 우리가 읽었던 네. 아주 명작 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네. 100권이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 100개가 안 되는 스토리를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 지구인들을 지배해왔던 이 수천 년을 지배해왔던 오리지널 스토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수천 년까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한 19세기 이후로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소비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네. 다시 소비되고 다시 도행이 한 100편 정도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럼 뭐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나 네. 100년 후에 보자 이거지 난. 그래서 아니 그때도, 근데 그때도 얘기가 뭐 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우리 이야기 플롯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20가지 안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고. 네 맞아요. 네, 그거 있어요. 얘기잖아요. 자료가 뭐가 있는데. 네. 뭐 아무튼 뭐 알라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 구조니까 네. 처가상이 네. 어떻게 요술램프가 네. 나오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네. 스토리. 얘기를 알라딘. 이거 뭐 얘기해야죠. 어차피 이거 네. 스토리가 있는데. 네. 자스민은 공주고 알라딘은 천의 고아죠. 도둑이고. 네. 도둑이고. 네. 근데 이제. 알라딘은 길거리에서 시정 잡혀져. 근데 시정 잡혀져. 예,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애인데 가난한 애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아부라는 그 원숭이랑 둘이 이제 형제처럼 예, 가족처럼 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우연히 동네에 자기가 왕족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나와서 놀던 자스민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쵸? 암행을 넣은. 예, 그냥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공주와 더 이야기하고 싶고 마음을 주고 싶은 네. 어떤 그런 상태였고 네. 근데 마침 그 나라의 왕좌를 노리던 네. 야심가 네. 그렇죠. 예, 자파는 그 알라딘 램프 요술 램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가 그 동굴 안에 비밀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흙 속에 예, 진흙 속의 진주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알라딘이 그런 캐릭터더라. 그렇죠. 그걸 발견하고 알라딘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알라딘은 배신당하고 하지만 램프와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 네. 거기서 램프를 문질러서 그렇죠. 지니가 나오고 지니가 튀어나오고 윌 스미스야 예. 지니가 그 지니 덕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 가지 소원 네. 컨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거 세 가지 소원 어? 왜 세 가지일까? 참 이제 재밌어. 그게 한 가지면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 마음이 복잡해지잖아. 너무 어려워. 세 개면 더 어려워. 두 가지는 아쉽고. 네 개는 많고. 네 개는 많아. 그러니까 세 개인 거 보통 네 가지 가면 세 가지 때까지 하고 나머지 하나는 뭐 아이고 이거라도 하자 하는 셈으로 그러니까, 네 개라니까.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소원을 말. 어? 소원은 그래서 이제 왕좌로 자기를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네. 해서 그 자스민 공주 앞에 가서. 네, 그렇죠. 네?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얻고, 예, 네. 네? 뭐 이러면서 왕자 생기는 행사를 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파의 음험한 마음, 그런 계략, 네. 그런 거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야욕이 네. 있죠. 자파는 자기가 그 네. 그러면서 술탄이 되고 싶어하는, 네. 그렇죠. 네. 그와 싸우면서 동시에 자스민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라딘. 자. 이 지니죠. 아무래도 알라딘은 알라딘과 자스민보다 사실 지니입니다. 그렇죠. 이 씬스틸러고 그때도 로빈 윌리엄스가 92년이면 몇 년 전인가요? 이게 뺄셈 어렵. 거의 30년 거의 그렇게 되죠. 예. 20한 예. 7년. 7년. 그때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나와가지고 그 2D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아주 막 볼거리가 많았죠. 막 네. 쇼도 하고 이번에는 근데 그걸 다 실사로 구현을 해버렸어. 네, 그렇죠. CG랑 이런 거 다 동원해서 막 현란하더라고. 근데 이 윌 스미스가 실사로도 연기를 하고 3D로도 네. 구현을 했죠. 네. 약간 몸 이렇게 큰 지니. 네. 어땠어요, 지니가? 나는 처음에 좀 약간 언캐니 밸리가 생기더라고. 저는 별로 그런 거 못 느꼈고, 아, 그래요? 예, 네. 좀 저는 좀 탐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디즈니가 약간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 얘들은 진짜 그냥 한다면 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 못하는 게 없구나. 와, 진짜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네요. 이게 1억 8천만 불 정도 들여가지고 찍었답니다. 아, 영화 제작비가 네, 1억 8천만 불. 그러면은 1억 8천만 뭐 2천 몇백억 이렇게 되겠네요. 그 정도 들여서 CG랑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윌 스미스 빼고는 뭐 대형 배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다 세트랑 이런 건데 가이 리치가 뭐 사실 이런 영화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가이 리치는 그렇죠, 저는 되게 스마트한 영화 이런 거를 옛날에 네, 저는 약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디렉티드 바이 가이 리치 이렇게 나오길래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딱 나오잖아요. 가이 리치 아니 처음에도 나와 영화 처음에도 그래서. 저는 가이 리치 연출법 우리가 알던 가이 리치 연출법이랑 좀 많이 다른데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잘하는 사람이고 저 디즈니 시스템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가 보죠. 근데 네. 이제 이 제작진이 가이 리치와 이 제작진이 네. 10년 전에 페르시아 왕자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아, 네. 제이크 질레나를 나왔던 네. 우리가 페르시아 왕자처럼 되지 말자 이거를 그때 좀 망했나요? 그 영화 되게 재밌는데. 그게 이제 흥행은 뭐 그냥 뭐 쏘쏘 뭐 그런데 네. 평단 쪽에서 아주 안 좋았죠. 그게 그러니까 너무 제작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평가를 못 받은. 그리고 사실 재밌었어요, 김피디? 진짜 재밌지. 그거는 나는 오히려. 나는 좀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어때요, 알라딘이? 내가 일단 얘기하자면은 좀 비슷해? 아니요, 이런 부분 있죠. 배우들이 춤추는 부분이라든지. 이건 아무래도 일단, 뮤지컬이니까. 뮤지컬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이상하더라고. 내 느낌에는 왜 이상했냐면 거의 로봇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을 너무 절도 있고 너무 팍 끊어지고 물론 이게 이렇게 구현하기도 어렵겠지만 글쎄 그 애니메이션처럼 해보려고 했던 그런 거죠. 그런 거에 약간 또 그냥 애니메이션하고 좀 달라요. 뭔가 독특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동작을 하나를 완벽한 동작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저는, 사인을 만들고 저는 발리우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는데 발리우드가 많이 생각나죠. 예. 그러니까 춤추는 동작들은 그런데 이게 가끔 이제 영화 중간 중간 보면 정말 동작이 이렇게 막 로봇처럼 뚝뚝 끊어지는. 이게 근데 음악 자체가 약간 그런 아라비안 음악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인도 음악들 보면은 그 음계 있잖아요. 이거 그 음계라서 약간 발리우드가 많이 생각이 났고 그렇죠. 또 이렇게 아주 엑소틱한 이국적인 그런 그 뭐 코끼리가 나온다. 춤 동작이나 군무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많이 나왔고 옛날에 사실 알라딘에서도 음악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거를 실사로 하니까 이거 뮤지컬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그쵸,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대형 뮤지컬이라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막 CG랑 써가지고 하니까 와 그냥. 그리고 음악도 손을 많이 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원래 이제 알란 맨켄, 뭐 인어공주 이런 아, 네. 미녀와 야수 이런 거 작곡한 알란 맨켄 형님이랑 팀 라이스가 작사를 네. 하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시 썼고 다시 이제 첨가해서 연주를 다 다시 하고 네. 노래도 다 다시 하고 했죠.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그리고 이 보여주더라고요. A Whole New World 네. 이 노래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슨 인어공주나 미녀와 야수 이런 음악들이 많이 떴지만 사실 디즈니가 오스카에서도 상을 받고 그렇죠. 그래미에서 송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올해의 음악 올해의 노래까지 받은 노래가 받은 영화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디즈니 A Whole New World. 예, A Whole New World. 이거 듀엣이죠. 그때 이제 피보 브라이슨이 불렀던 네. 따라 부르고 싶었어요. 극장에서. 근데 그 노래를 여기서도 그건 이제 양탄자 타고 밤에 그쵸. 그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을 나르며. 나는 영화 시작할 때도 그 씬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노래도 네. 워낙 유명한 거고 이걸 다시 어떻게 했을까. 근데 원작 뭐 원래 작곡가가 했던 그대로 다시 해서 충실히 다시 또 만들었는데 또 좋더라고요. 그 음악이 워낙 잘 만든 아름다운 그 노래. 그 장면에서 참 설렜어요. 왜 또 설레? 예쁘니까. 카페트. 아 카펫 타고 날아가면서 그 씬 자체들이 예쁘죠. 예쁘고 네, 도시를 착 나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알라딘이 나였으면 하는. 그렇죠. 저는 알라딘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영화에서. 아니 그건 우리 생각이고 또 여자들 생각도 다르겠지. 아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약간 여기 조금 쩌리 같은데 이런 느낌 좀. 그래서 더 설렜던 것 같아요. 약간 보이즈비 앰비션. 그래서 이 홀 뉴 월드처럼 오스카에서도 주제가상을 받고 그렇죠.
그래미에서도 송 오브 더 이어를 받은 노래가 10개가 안 됩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게 최과장이 좋아하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The Way We Were. The Way We Were. 예. Memory. 우리 음악 넣으면 또 이거 카피라도 불러. 그다음에 뭐 무슨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두 개나 했어요. 에버그린. 옛날에 스타 탄생에서. 예. 그다음에 뭐 타이타닉에 My heart will go on. 디디디디디디디. 이거 다들 그 입으로 해. 오카리나 했네요. 아 우리가 진짜 흥얼거리면 되겠네요. 뭐라고 그래 그럼. 그다음에 그 필라델피아. 아, 네.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 다이어 스트레이트. 브루스 프린스틴. 아,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 뭐 하여튼 10개가 안 돼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A Whole New World였죠. 참고로 여러분들 A Whole New World를 따라 부르고 싶으신 분은 네. 영화 제일 엔딩 크레딧 끝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음악이 다시 나오거든요. 네, 92년 네, 알라딘도 그래요. 네,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극 중에 이 배역들이 부르는 게 있고 네. 그때 당시엔 그 레아 살롱가라고 아주 뭐 미스 사이공의 그렇죠. 헤로인이었죠. 레아 살롱가가 그때 불렀죠. 극 중에선. 근데 그때는 이제 여가수가 누구였죠? 피버 브라이스는 기억이 나는데 피버 브라이스랑 그 저기 있잖아 델 레지나 레지나 벨 아, 네. 레지나 벨 레지나 벨 내가 왜 알라딘을 안 봤는지 방금 생각났어요. 네. 옛날 92년에 못 봤어. 왜 못 봤냐고 생각했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안 봤어. 92년에 개봉을 안 했다니까. 그럼 93년인가? 93년에 94년에 했겠지. 아 그러면 군대 있어서 못 봤어요. 그렇고요. 근데 형 딴 영화 봤어요. 형 그때 군대 있었어요? 어, 군대 아유, 있었어요. 엄청 형님이네. 제가 93년에 군대 갔거든요. 아무튼 이 수려한 음악. 그때 근데 알라딘을 봤을 때는 음악이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음악이 많이 나오고 좀 더 넣었어요. 그리고 더 곡도 더 만들고 그래서 좀 뮤지컬 형태를 좀 많이 띄었다. 그래서 뭐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봐도 전혀 뭐 네. 예. 아유 디즈니 영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좀 연인들끼리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이렇게 연애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자스민 거예요. 자스민. 아니 나와도 우리 자스민 티라도 한 잔씩 마셔야 감정만. 아 예, 아니 그 보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 보니까 연인이 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둘이 이제 손을 꼭 잡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 난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네. 그냥 예뻐도 네. 그냥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나오미 스캇은 너무 예쁘거든요. 안 싸우겠어요? 나 같으면 싸우는데? 그래서 그 이게 뭐 알라딘이기도 하겠지만 이 디즈니나 이게 지금 1억 8천만 불이나 들여가지고 찍은 영화인데 네. 이런 큰 대형 영화에서 이 코케이션 백인이 남녀, 안 등장하고 코케이션 남녀 백인 예쁜 이런 젊은 배우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가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나는 그게 상당히 맞아. 재밌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 주인공 알라딘은 이집트 출신의 네. 캐나다인이고 네. 여자 배우는 어머님가가 뭐 그 아프리카랑 인도계 쪽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영국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얼굴이 나온 거죠. 네. 그런 영국인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자팔도 뭐 네덜란드계라고 네덜란드인데 약간 좀 그 약간 중동 이민자 출신의 네덜란드 사람인가 보죠. 그다음에 나심 페드라드는 이 코미디언이 저거예요. 이란 출신이에요. 아 본인이? 이란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백인이 안 나온다. 아니 그래서 영화가 사실 윌 스미스는 흑인이고 영화가 제작 단계에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대 흐름에 좀 맞춰서 이 백인 위주가 아닌 실제 알라딘의 좀 상황에 맞게 좀 배우들을 좀 고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 조연들 고르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니로 나온 윌 스미스를 파랗게 칠하는 것도 좀 논란이 있었고 왜? 흑인 배우를 파랗게 그치. 이렇게 칠한 것도 백인을 사실 파랗게 칠하면 네. 괜찮은데 흑인의 색깔을 바꾸면 약간 그렇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혹시나 눈썹 저는 절대 못 찾았어요. 분장 때문에 그렇겠지만 출연진들 중에 백인을 갈색으로 칠을 했대요. 예, 일부러 좀 그쪽 계열로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좀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사막은 요르단 쪽에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촬영은 뭐 영국이랑 요르단 뭐 이런 데서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많이들 많이 봐도 무방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건전 너무 건전 너무 뭐랄까요? 좀 착한 영화? 뭐 이런. 착한 영화죠. 예,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듯이 그렇게 청소년들도 많이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주에는 마블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삐딱선도 타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그래서 좀 그런 클리셰가 너무 많고 좀 지루할 수 있나? 아니야. 이 부분은 좀 지루라는 말을 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글쎄요. 저 약간 좀 생각이 지금 오샥 형이 클리셰라는 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영어 보면서 적잖아요. 적는 것 중에 하나 좀 지니가 이제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저는 자꾸 우리가 봤던 영화 마스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스크. 네, 물론 애니의 것들을 제 구현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눈에 그렇게 굉장히 새롭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클래시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연출이나 이런 나는 게. 애니메이션을 너무 잘 재현을 했다. 거의 똑같거든. 너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다시 안 봤을 거 아니야? 봤어요. 아, 봤어? 나는 은호 보여주려고 애니메이션을 최근에 몇 번 봤거든요. 그게 그런 어떤 연출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재현하고 거의 이제 유사하게 만들려. 이 뒷부분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 앞부분의 초반 뭐 지니가 등장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굉장히 애니메이션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저는 더 큰 기대를 한 거지. 뭔가 네. 더 엄청난 게 나올 거라고. 정말 충실하게 그런 구현 말고. 근데 그걸 충실하게 구현해보니까 이미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아, 더 멋지게 뭔가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했고. 근데 아니 좀 준우가 좀 마스크 얘기했잖아. 그게 마스크가 이 알라딘을 따라한 거라니까. 아니 뭐 그럴 수는 그, 있죠. 아, 그 음악도 비슷해. 그 네. 마스크 거기서 나올 때 그 띵띵띵띵띵 이거 그 리듬 나오잖아. 그 약간 씽씽씽 리듬. 그거 하면서 그게 막 다채롭게 했던 그거가 나는 그 마스크를 보면서 저거 알라딘 따라했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마스크가 약간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스크를 봤을 때가 되게 새로웠는데 지금 알라딘을 또 10수년이 지나서 봤더니 오히려 저는 마스크가 생각이 나요. 굳이 그 오리지널리티를 얘기하자면은 알라딘에 있다. 뭐 이렇게 이거인 것 같아요. 요걸 이제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최근에 봤던 우리가 엔드게임하고 어벤져스 아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거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잠깐 들어보세요. 엔드게임하고 알라딘의 CG로 구현하는 방법이 알라딘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화내. 화난 것보다도 엔드게임에서 CG가 등장하는 장면은 주로 배우가 자기 감정선을 연기한 다음에 주로 다투거나 싸우는 장면에서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막 다투다가 주먹을 한 번 팍 날렸는데 그게 막 건물을 뚫고 지나가는 이건 거의 그냥 그래픽이잖아요. 네. 이건 연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픽으로 해결하는 거거든. 네. 근데 윌 스미스가 그 이 말하자면 동굴 안에서 네. 알라딘과 나누는 막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의상이 확 바뀐다든지 네. 세트 배경이 확 바뀌는 거는 이건 그래픽일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파란 배경 안에서 이 사람은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 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면 노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노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의 표정도 살아 있는데 거기 그래픽을 입힌 거예요. 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상태에서의 그래픽을 조종하는 게 훨씬 더 고난이의 작업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 약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거야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엔드 게임이 뭐 기술력이 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훨씬 다른 차원의 다른 노력을 들여서 만드는 거다. 그리고 아, 그게 훨씬 누구한테 어려웠냐면 기술 쪽보다는 배우에게 어려웠던 거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자스민이 나중에 노래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정말 떨쳐 일어서 막 이렇게 네. 노래하는 그 장면도 쉼 없이 노래를 하는데 계속 카메라가 원테이크야.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거 어려워. 그런데 그게 CG랑 합쳐져 있잖아. 네. 여기 노래도 잘하더라. 노래 처음 나오미 스콧 원래 하는 순간 원래 가수야 제 눈이 동그래졌다니까요. 눈도 작은 애가 자꾸 그 미모로 돌아가지 말고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그 얘기한 주제 아닌데 확실히 나도 예쁜 걸 알아. 근데 미모도 나도 나 좋아해. 미모도 말씀드리면 사실 노래도 잘해. 형들한테는 진짜 딱 그 어울리는 마스크인가 봐요. 저는 또 그렇게 아 그래요? 막 되게 예쁘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캐서린 제타 존스. 저는 차라리 캐서린 제타 존스.
아, 저는 차라리 캐서린 제타존스가 더 예뻐요. 아, 그... 아니야, 캐서린 제타존스의 그게 닮았어. 약간 그 오묘한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 약간 더 캐서린 제타존스는 약간 고양이상이고 약간 그건데 그거를 순한 맛으로 클레이모리치야. 클레이모리치다. 캐서린 제타존스야. 예쁜 얼굴은 맞는데 예쁜 얼굴이야. 저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얼굴이 좋은 그리고 아, 이게 훨씬 어려운 사람들 같으니라고 노래도 잘해 자. 노래를 막 했다 노래 잘하지 뭐 아무튼 뭐 우리 대충 뭐 정리하죠 아, 벌써 끝내요? 아 너무 길어 아니 뭐 유튜브, 유튜브에서 올려야 되고 하니까 그 뭐 좀 눈을 빼앗은 장면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나는 그 알라딘이 왕자로 행색을 바꾸고 네. 그 성에 할리우드 어 성에 들어가는 그 코끼리 막 나오는 물량 씬 네. 그거가 네. 원래 알라딘에서도 만화니까 네. 막 엄청나게 표현했거든. 네. 근데 이거는 와 그거를 그냥 실사로 물론 네. CG가 많지만 와 어이가 없더라 좀. 근데 이 물량에 이거는 인도 영화에 흔히 나온 장면이야. 아니 근데 인도 영화도 이 물량을 아직 아니 그 정도다. 저는 왜 거기 그 도시 위에서 그 이제 마지막쯤에 막 종이가루 막 터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때 그거를 이제 저 위에서 멀리서, 부감으로 도시 위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뭐 한강에서 불꽃축제 같은 거를 하는데 아주 멀리에서 이렇게 위에서 그 그 동네를 보고 있으면 완전히 불꽃으로 이렇게 수놓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축제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오작 형도 어이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야 진짜 애들은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엄청나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 네. 중간은 지나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게 보였어. 그렇죠. 어, 그렇죠. 그냥 만화처럼. 네. 그리고 그 홀리월드 노래할 때 그 양탄자 타고 날아가는 장면. 만화에서는 사실은 그 양탄자 타고 있는 그 두 주인공의 모습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사에서는 이 두 사람이 날아가면서 실제로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좀 하,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저 양탄자를 타고 저 이 밤 야경 저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 장면은 사실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자극적인 건 맞죠. 네, 애니메이션에서 네. 보여줄 수 있는 그 장면들보다 네, 훨씬 넘어간 거죠. 네. 훨씬 감성을 네. 훨씬 더 불러일으키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사의 맛인 것 같아. 네. 그것도. 그리고 또 이 디즈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깨알 같은 개그 코믹 요소들이 또 있잖아요. 특히 맞죠. 지니가 나와서 이 알리 그러니까 알라딘을 알리 왕자로 만들어주고 어 마치 그 알리 왕자가 온 나라가 아바부아거든요. 아바부아. 네, 아바부아인데 그 나라를 고민하는데 배경 음악이 뭐가 이런 게 깔리는 갑자기 맞아. 그 음악에 맞춰서 아바부아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되게 속속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숨어 있는 그런 재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날리아가 지니가 날리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들겨서 날리아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꽃을 주고 예, 하는 그 장면도 첫 신이 나오죠. 첫 신이랑 이렇게 수미상관이 돼요. 그쵸? 첫 신에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네, 행복하게 있는 어, 그 네, 얘기를 그치.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잠깐만. 그러면서 막 예스 뭐야 좋아하는. 그리고 또 뒤쪽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알라딘이 자스민에게 고백하느냐 마느냐 진실을 얘기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장면에서 지니가 Jasmine 하고 외친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로키 1에서 에드리안? 에드리안을 외치는 그거를 아주 비슷하게 자스민으로 바꿔서 연기하는 그런 좀 깨 같은 재미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자스민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 네. 그건 진짜 CG 아니면 안 되는 그쵸. 저도 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저는 되게 비현실적인 장면인데 그렇죠. 애니메이션이니까 저런 장면을 묘사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근데 그, 이거를 이제 CG로 완전히 그렇죠.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라이프 파이에서 네. 이제 또 발전을 했겠죠.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깜짝 놀랍게도 이 호랑이가 와 진짜로 CG로 잘 구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깜짝 놀랐어. 아 그리고 그 아부도 사실은 CG잖아. 아부 그 네, 원숭이. 네. 근데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걔들이 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연기를 한 건데. 그 앵무새 자파의 네. 앵무새도. 네. 그 앵무새 이름 뭐였지? 앵무인가? 뭐 이름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이름 있어. 그 어, 이름 있어. 그것도 이제 다 CG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다 진짜 같아 막. 네. 그런 상황에서 연기를 했던 배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파란 배경 아니면 그냥 없는 데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 크로마키 디렉션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네. 디렉션도 잘했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옛날 전통적으로 연기하던 나이 먹은 배우들은 나이를 많이 드신 배우들은 이 파란 배경이나 이런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연기하는 게 좀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젊은 세대가 이걸 연기하는 게 좀 더 그건 뭐 배우들의 문제라기보다 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워낙 이제 헐리우드, 디즈니 이런 데서는 이런 작품을 많이 해서 엄청난 노하우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앤디 서키스가 뭐 젊어서 그런 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로마키도 이제는 뭐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그 가끔 나도 잊지 않은 걸 상상하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 카메라 앞에서.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정말로 당신은 배우가 아니잖아. 배우가 아니라도 아니라도 그 상황이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 나는 티가 안 나는 정도야. 근데 이거는 그게 날씨 아니라 날씨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지. 아, 그 날씨도 사실은 앞에 뭔가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영화는 그게 없잖아요.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영화는 그게 없지만 크로마키 연기를 위해서 몇 개월을 연습을 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대신. 정말로 옛날에는 애니메이션으로밖에 구현이 안 됐던 것들을 실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시대가 된 거잖아요. 지금은 명백한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 엔드게임처럼 참, 이렇게 된 건데 참 복받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런 시대를 사는 배우들은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감독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실 집중하기가 더 힘들 수 있죠. 그거는 네. 이제 뭐 그분들의 문제고. 예. 한 가지만 더요. 오샹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네. 여기 있는 배우들은 노래를 직접 다 한 건가요? 다 했죠. 그렇죠. 네. 이게 다 이게 더 웃긴 거야. 네. 우리가 레미제라블 이후로 이제는 영화에서 거의 토끼처럼 배경으로 저기 미리 녹음된 걸 입맞춤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잖아요. 아니, 야, 녹음했죠 이거. 녹음이지 녹음. 녹음? 예. 레미제라블처럼 한 건 아니고 예. 본인이 녹음 노래를 한 거라는 얘기죠. 녹음실에서 다 녹음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입이 안 맞는 거예요? 다 립싱크한 거죠. 예. 아 그래요? 예.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레미제라블은 좀 특이한 경우고, 예. 스케일이 좀 작은 거는 그렇게 레미제라블처럼 해도 되는데 그때 레미제라블 왜 놀라웠냐면 스케일이 컸는데도. 그렇게 라이브로 녹음했다라는 게 놀라웠다 이거죠. 네. 이거는 녹음실에서 다 작업해서 립싱크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한 티가 나는 나무시카시 자기 떨쳐 일어서 할 때는 나는 그렇게 잘 안 보이던데. 이건 정말 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느꼈는데. 뭐 좀 뭐 한두 곡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다 녹음한 겁니다. 예. 그 알란 맨켄이 또 그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디즈니를 다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알란 맨켄은 정말. 그 집에 오스카 트로피가 8개인가 있어요. 아유. 왜 모으고 있대요? 어떤 배우보다 존 윌리엄스도 5개인가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오스카 트로피가 뭐 역대 뭐 두 번째로 많이 받았나? 아무튼 집에 가면은 거실에 오스카가 8개가 있는 거야. 아유. 정말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모르겠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음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건 여담인데 그 오스카가 가끔 전당포에 이렇게 맡겨진다면서요? 뭐 전에 한번 나왔다 그랬죠.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오스카 트로피를 팔았다는. 저는 저기 이번에 알라딘 보고 조금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유인즉슨 2D 애니메이션 때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 영화가 중간에 좀 내용을 새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연기되는 게 좀 어색한 부분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뭐 혹시 앞에 놓친 게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급작스럽게 뭔가 사건이 갑자기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애니메이션엔 그래도 무르르도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영화는 그게 약간 튀인다라는 아 튀는 데가 네. 있었어요? 마지막에 네, 좀 부분 있더라고요. 같은 거? 이렇게 막 그게 이제, 빨리 마감하는 거? 그게 이제 크로마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튀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연기나 어떤 그런 거는 철저히 잘 못 느끼겠던데 근데 저 그거는 배우 잘못이 아니고 그건 편집 잘못이에요. 네. 그거는 편집 에디트의 문제입니다. 네. 그거는 그런 걸 드러내고 다른 걸 썼어요. 뭐 거의 못 느꼈어요. 그런 이상하고 어색하고 이런 거 전혀 못 느꼈고 너무 물 흐르듯이 잘 만들었다. 아, 저 참 알라딘 우리 팬 형이셨거든. 네, 최과장 또 알라딘 좋아하는. 네. 그러면은 뭐 별점은 맥이죠. 좋은 영화를 찾아봐 원하는 이치하이 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별점을 소개해 주세요. 우리 별점 그 치킨 이거를 책으로 바꿨잖아. 네, 책으로. 책으로 좀 바꿔서 얘기해 주세요. 다 책으로 해야 된다. 적금 깨서라도 보시고 책 사셔야 뭐 이런 식으로. 별 다섯 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네 개 커피가방 깨서라도 보셔야. 별 세 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두 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박바지 사준다면요.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네 책 책 책 책 책. 김 PD 형. 네. 진욱이부터. 저부터요. 네. 야, 원래 순서가 있잖아. 아니 그냥 불러봤어요. 김 PD 형 오늘 마블 옷 입고 계셔갖고. 진짜? 이게 왜 마블이야? 알라딘은 아까 전에 좀 유의미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학창시절 때 봤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구현하니 사실은 만족스럽고요. 올 여름에 개봉하는 라이온킹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나올 영화들도 기대가 큽니다. 근데 봤더니 가족들이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30, 40대 혹은 그 이상의 분들에게 다시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또 환경이 조성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가족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전혀 무방한 그럼요. 네. 그리고 굳이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실사로 또 그 아이들에게도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네. 이번에 보면서 저도 사실 매직 카펫 라이드 예, 마법 양탄자를 타고 하늘로 저도 사실 같이 날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옆에 그 외국 분들이 자꾸 소리를 질러요. 왜 이렇게 소리 질리는지 모르겠어. 왜 소리 질러? 원래 그러려고 그러려고 극장에 가는 거야. 엄청 소리 질러 막.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게 일종의 정말 문화예요. 아니, 극장에 소리 지른 거. 봤더니 외국에서도 막 사례들이는데 막 그러다가 극장에서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아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여튼 이런 유형 하는 거. 그래서 나는데 저보다 더 소리를 막 질러서 진짜 그분들이 아까 전에 막 우 하고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우 막 이렇게 너무 너무 액션이 크신 거예요. 3D로 봤어? 아니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보면서 저도 덩달아 좀 재밌기도 했고요.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또 노래에 대한 추억. 어홀 뉴 월드 마지막 또 따라하면서 다 같이 또 따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영화 끝까지 계시면 조용하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어홀 뉴 월드 네 명이서도 부를 테니까 오뉴얼 오뉴얼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는 부르고 뒤에 거는 이렇게 부르는 그 재미도 한번 느껴보셔라라고 하면서 저는 네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네 개 남습니다. 조장 볼거리가 진짜 많죠. 네. 예, 그냥 뭐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네.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좋았어요. 네. 근데 뭐 이 영화에서 엄청난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좀. 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전의 이야기를 정말 볼만하게 잘 만들어냈다. 그리고 물론 그 92년도 애니메이션의 상당 부분 뭐 기댄 면이 있죠. 네. 하지만 뭐 그거 이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예,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그게 목적이었는데 뭐. 예, 예. 아주 그런 면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3개 반 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다. 2시간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2시간 10분 정도 약간 길었어. 예. 네. 뭐 그냥 재밌게 즐기다 나올 수 있는 네. 예, 그런 영화 같습니다. 네, 별 세 개 반 예. 나왔고요. 자스민, 네, 자스민이라고 읽는다. 네, 알라딘이라고 쓰고 자스민이라고 읽는다. 형 조이 자스민한테 점수 주신 것 같은데. 아, 자스민한테는 5점이지. 영화에는 이제 3.5인데, 아, 근데 자스민,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자스민이. 읽는다 집에다가. 읽으라지. 읽으라 읽으라. 막나가는구만.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일르라지가 나올 수 있죠. 하나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어딜까요? 지금에 따져보면 어디쯤일까요? 이란이나 이 정도? 이라크? 페르시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페르시아 나이트지 아라비안 나이트지? 그러니까 아라비안이지만 그런 문화로 따져보고 그 어떤 건축물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집들의 모양 같은 경우 아그라바? 보면 아그라바? 아그라바라니까 아그라바. 아그라바. 뭐 아람브라모 궁전 모양이라든지 스페인이야 스페인.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말이 많은 지역 특히 이란 뭐 이런 데는 지금 이런 문화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이야기들만 우리가 듣잖아요. 네. 그쪽 지역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이라는 거를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게 첫 번째 이 영화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해보고 그리고 근데 그 아그라바죠. 아그라바. 네, 아그라바. 아그라바드는 방글라데시잖아요. 방글라데시는 중동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냥 네. 비슷한 도시나 이런 걸 따져 보면 어디쯤이냐라고 생각해 보는 뭐,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런 색채일 거고 또 하나는 등장하는 배우들의 흔히 말하는 스킨 컬러나 혹은 복장이나 혹은 그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쪽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다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스토리에 물론 중동이 가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주체적인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 그리고 그게 네. 주제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건 좀 전전이 진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진전이 있고 그리고 진전이... 그러지 않았으면 욕 먹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또 엄청 의식해서 떠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네. 지금 현대에 우리가 그쪽 문화를 넘겨다 보면서 아쉬움까지도 네.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보면 무슨 비판 어떤 걸 떠나서 그냥 네. 가치적으로 이렇게 네. 저울질 해보면 딱 그 정도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드림웍스 나오고도 디즈니가 그 시대 정신 확실히 반영하기 시작했다.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니에 대한 부분에서인 거죠. 윌 스미스가 가장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고 윌 스미스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발랄한 물론 윌 스미스가 굉장히 재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분위기가 지난주에 얘기한 분위기에 100% 뒤퍼지지야 반대야. 그죠? 아 저는 비슷해요. 반대. 왜? 어 맞아. 진우기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반대야. 그러니까 아니면은 취향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편합할 수 있었다. 아 저는 제가 얘기한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켜보는 사람들은 전혀 반대라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어벤져스를 볼 때 제 느낌과 알라딘을 볼 때 느낌이 다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떠나서 네. 우리가 지금 오늘 보여준 분위기가 무드 자체가 지난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지난주 얘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 또한 우리가 90년대 우리가 취해있던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엔드게임도 역시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건너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멤버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 되잖아. 그냥 뭐, 이거 난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과연 어떤 점수를 줘야 되느냐라는 생각으로 본다면 나 또한 훨씬 재미있게 보았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 100% 동감하지만 또한 아 내가 이 영화만큼 또 편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또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점수는 3.0 드릴게요. 아, 네, 별 3개. 저도 윌 스미스가 나는 사실 2000대 초반에 정말 큰 그 배우 톰 행크스 정도의 뭐 이거 인종주의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백인의 톰 행크스가 있다면 흑인에는 윌 스미스가 있어서 이 매치업이 대단히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중반 가면서 윌 스미스가 이렇게 뭐 가끔 약간 심각한 영화에도 나오고 좀 무게 있는 영화도 했지만 어떤 그렇게 좀 평가받는 그런 영화를 못 만나지 않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윌 스미스는 보면은 굉장히 이 배우가 매력적인 배우거든요. 그렇죠. 예. 어때요? 윌 스미스 영화 중에서 뭐 좋아요? 저는 나는 전설이다도 좋고요. 나는 전설이다. 예. 저는 나는 전설이다도 좋고. 근데 저는 형 얘기대로 오히려 머릿속에 남는 건 좀 더 가벼움. 예. 뭐 저기 아버지를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도 사실 좀 묵직했는데 그런 역할보다 조금 더 가벼운 뭐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나 MIB나 뭐 이런 좀 가벼운 행콕도 재밌잖아요. 행콕도 재밌어요. 거기 술병 들고 막 날아다니고 행콕이 진짜 최고의 캐릭터였죠. 행콕이 나는 의외로 기억에 남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성공을 못했잖아요. 네, 못했어요. 난 2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저는 의외의 영화인데 뭐. 세븐파운드. 세븐파운드. 아, 그 영화 정말 좋았어요. 그게 이제 좀 심각했던 영화 네. 중에 하나죠. 세븐파운드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고 네. 행복을 찾아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코미디와 트레지디 멜로 이거가 다 되는 배우가 드물다는 거죠. 다 네. 되는 배우가 그게 톰 행크스인데 네. 이게 윌 스미스도 그게 되거든. 맨 인 블랙 하다가 행복을 네. 찾아도 하고 그런데 네. 약간 이제 이런 좀 심각한 이거가 약간 좀 딸리지 않나 싶은데 오늘 또 진이로 나와버렸고 좀 윌 스미스는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배드보이즈거든요. 배드보이즈 아, 예, 괜찮아요. 배드보이즈에 나오는 윌 스미스는 사실은 그 이미지가 좀 더 쉬운 것 같은 느낌도 있어. 액션, 코미디를 할 때. 액션 특히. 코미디. 응. 코미디를 할 때는 되게 약간 급이 낮은 배우인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그게 이제 거기에 뒤쳐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알라딘을 보면서 나는 윌 스미스가 아직도 영화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실 옛날에 알리하고 이럴 때 난 좀 오버한다고 생각했거든. 막 몸 키워가지고 알리로 닮지도 않았는데 알리를 한 거야. 그때 약간 옛날에 설경구와 역도선수 같은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하여튼 윌 스미스라는 배우를 아, 저 배우가 아직 창창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예. 저도 나는 근데 솔직히 이제는 좀 나이 들었나 이게 좀 영화 길면 이렇게 좀 있으시고 나이 들었어요. 어벤져스 볼 때도 그러더니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거 네가 더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좀 안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이 뭐 볼거리도 많고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여러분들이 극장 가서 보시면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영화고 3D 같은 거가 나오기도 하나요 이 영화가? 저 4DX에 있을 텐데. 4DX에 있나? 3D로도 보셔도 좋을 것 IMAX도 같고. IMAX도 있더라고요. 예. 아주 뭐 충분히 돈 들여도 충분히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영화고.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볼거리가 워낙 많아서. 예. 그래서 뭐 예. 가족이랑 봐도 좋고 네. 연인이랑 봐도 좋고 이런 영화가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은 너무 자극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착한 영화가 정말 돈 들여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가 되게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뭐 좋고요. 우리가 지금 막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왕좌의 게임도 이제 종방했죠. 아 그래요? 네. 그 형 그거는 좀이 안 쓰셨나 봐요. 그거는 아, 내가 보니까 내가 8년 동안 그걸 다 봤더라고. 72개인가요 에피소드? 그걸 다 그러니까. 봤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착하고 재미있는 옛날 아주 정통 클래식화라는 얘기를 동화를 이렇게 구현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에서 이렇게 옛날 애니메이션들, 르네상스 시절 애니메이션들 다시 실사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같은 값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수는 3.8점 드리겠습니다. 3.8. 네. 네. 별 4개, 별 3개 반, 별 3개, 별 3.8개 해서 총 14.3개고요. 그렇게 했더니 3.6점이 나왔습니다. 아, 높게 나왔네. 3.6점이면 어벤져스보다 높나요? 이번 주도 욕 좀 먹겠다. 비슷한 거 같기도 한데 조금 높은 차이인데. 여하튼 네. 부영보는 네, 3.6. 3.8이지, 3.8. 알라딘을 상당히 안 올리면서 좋아했다. 네. 살짝 커피값 정도 아껴서 보시면 좋겠다. 예. 아니 뭐 재밌어요. 재밌는데 가족이든 뭐. 연인이든 예. 아주 그 두 시간 재밌어. 예. 즐겁게 그렇죠. 보내실 수 있어요. 연인끼리 손 잡고 들어가실 때 너무 남의 손만 보지 마라. 한쪽 손 남잖아요. 연인 손 잡으니까 한쪽 손에 책 끼고 가라. 책 끼고 들어가서 영화 보고 뭐또 무용보차? 나와서 무용보차? 네, 무용보 책이요. 무용보 책이 들어가. 조금 오버다. 뭐가 오버야? 약간 오버고. 그렇게요. 아 왜 오버예요? 이게 우리 책 팔겠다는데. 자 여러분 책 많이 봤어요? 이제 막 시작한 영화니까 여러분들 극장 가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스포일 뭐 안 해요? 스포일은 없습니다. 스포일은 뭐? 지니가 범인인가요? 네. 홀리우 월드. 아 이게 스포일이네. 왜 지니? 막 이런. 홀리우 월드. 네 음악은 홀리우 월드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 듣고. 지니 해야죠. 지니. 남는 동안에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니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유럽의 지니도 있어. 설마 유럽 유럽판 지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니.